그러면 한번 저랑 내기를 해볼까요? 네. 네. 오늘 밥을 누가 살지 약간 내기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생고는 걸릴게요. 아니 아버지. 이거 아버지 지금 쏘면 허리 다쳐요. 이거 반동 때문에. 괜찮아요. 저. 이거 무조건 이거? 어, 난 무조건 이거예요. 이거 후회 안 한 자신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 저 이걸로 할게요. 좀 괜찮다. 시작할게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아버지 30년 만에 쓴 거 맞아요? 아니 뭐 지금 뭐 하나 완전 죽이겠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제가 조금 더 쏘면은 100% 다 여기 맞을 수 있어서 31년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어째 이게 가능해? 아니 나는 뭐야 이거? 연습하면은 너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간다고. 아니 좀 놀랍네. 아니 솔직히 제가 질 줄 몰랐거든요? 아니 제주도에서 꽈뚜로브 그냥 갈라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그냥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당대 아버지네. 말이 안 돼요. 이게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 과연 좀만 오른쪽에 있었으면 다 헤드샷이에요 그냥. 그 와중에 저는 약간 좀 자비롭죠. 예. 약간 상대를 좀 살려주겠다 하는 지금 픽이죠. 150점 만점에 137점을 받았어요 아버지. 예. 저는 이제 150점에 95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밥을 사드려야 되겠네요. 예. 아버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인도음식? 인도음식 먹어야죠. 사실 이길 줄 알았는데 웰만해. 이걸 어떻게 이겨요 솔직히 말이 안 돼. 이게 가능해? 아버지가 이제 다음에 가르쳐줄게요. 총 쏠 때 숨 쉬었잖아. 네. 이렇게 그래서 총이 여기 가고 또 총도 제대로 안 했었어. 받아놓고 총 쏠 때는 총 쏘면 돼. 이제 다음에는 너 100% 다 여기 맞춘다. 클라스가 다르네요. 아무튼 제가 졌으니까 제가 밥 살게요 아버지. 네. 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주작이야 그냥 이거. 이게 더 주작 같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파키 파키.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거지랑 이제 실탄 사격장에 가가지고 내기를 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버지 밥을 사드리러 이렇게 왔죠. 식당을 좀 골라봤는데 너무 그 인도 음식만 먹는 거는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인도 퓨전 음식점에 왔어요. 인도 카레집이긴 하지만 이 밥이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은 인도 음식점이 아닌 한국 인도 퓨전 음식점에서 먹방을 좀 할 예정이에요. 뭘 퓨전이야 퓨전은. 퓨전 음식이 아니고 퓨전 음식이에요 퓨전 음식. 네. 약간 파키스탄과 인도 같네요. 네. 그런 표정을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총을 겁나게 잘 쏩니다. 30년 만에 이게 말이 돼? 아니 뭐 사람 하나 죽겠어요. 아니 구점에다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그냥. 말이 되냐고. 아 그래도 30년 만에 총 쏜 사람인데 당연히 내가 이기지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탁 쐈는데 고의 목은 자비롭습니다. 예, 저는 평화주의자 뭐 그 간디 뺨치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구석에도 맞고 뭐 여기도 맞고 그냥 하늘도 맞고 걔 난리 났어요. 눈 감고 난사했냐고요? 왜 이렇게 사격실을 주었냐고? 잠을 안 자서 그런가 봐. 확실히 그게 틀리더라고요. 총을 어떻게 쏴야 될지 이 총에 대한 노하우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인도 음식을 이렇게 보시면은 커리가 있죠. 이렇게 커리, 샐러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먹는 치킨 마살라 커리예요. 이게 바스마티가 아닌 일반 한국살이고요. 저는 이제 밥을 빼버린 소고기 칼입니다. 네, 소고기예요. 소고기 칼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이게 소고기처럼 생겼지. 소고기입니다, 아버지. 맞아요. 네, 주진 않을 거예요. 네, 이거 저만 먹을 겁니다. 자, 아버지 이제 밥을 좀 먹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갈릭 버터가 상당히 맛있죠. 아버지, 근데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해요? 비스밀라 했어요. 벌써 했어요? 응. 한 번만 들려주라.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 오, 남다르네.
저 왜 안 하냐고요? 윙가디움 레비오사. 맛이 어때요? 맛이 괜찮아요. 빵 맛은 어때요? 우리 빵이 더 맛있대요. 우리 빵이 더 맛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인도 가게 하잖아요. 언제 올 거예요? 자꾸 이제 시청자들이 언제 올 거냐? 이제 거의 준비됐습니다.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또 2주예요? 2주 안 하고 이제 너 엄마 허락 받으면 바로 되는 거죠. 배달할 거예요? 예, 배달도. 아무튼 그 뭐 먹으면서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파키스탄 아버지, 할머니 어때요? 너 할아버지가 네. 파키스탄에서 교수예요, 교수.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제 교수야. 아버지 식구가 남동생 5명, 여동생 하나. 아버지 동생 있잖아요. 아버지 동생도 막내가 지금 파키스탄에서 요리사 하고 자기 식당 하고 하나는 회사 하고 이제 그렇게 가족이 그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첫째는 뭐예요? 첫째 누가요? 첫째요? 첫째가 저예요. 아,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대학교를 나왔다며 통역사를 한 거죠? 파키스탄에서 무조건 대학교 들어가면 총 다 가르쳐줘요. 아니 잠시만요. 말을 안 들으냐? 총을 가르쳐줘요. 총 다 가르쳐줘. 왜 그러면 자꾸 이제 우리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싸운 것 때문에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군대 가는 거하고 똑같이 비슷한 거. 아버지한테 뭐 파키스탄에 아버지 총 있어요? 나는 이제 총 빌라 없잖아. 한국에 와고 여기서 사는 거.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아버지 총이 넘어오면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3차 세계대전이야 이 새끼들아. 아니에요, 삼신계야 삼신계는. 근데 확실히 대단해. 아버지 할머니 다 대학 교수에다가 아버지도 민사잖아요. 나도 이제 파키스탄에서 메디컬 테크니션까지 하고 니코로 다 했습니다. 졸업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학교 중학교까지밖에 안 나왔는데요. 화가 나진 않았죠? 그래도 제 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하고 있죠, 솔직히. 인정하시오. 인정? 네, 제가 자기 가족 다 부럽다고요. 제 딸도, 아람도, 일닭도. 약간 일타이가 맨 마지막에 있죠? 약간 이제 서열인가요? 제일 많이 가족에게 잘하는 사람 순서. 아람이, 수진, 일타기. 인정하시죠? 네. 그 옛날에 기억나요? 저 초등학교 때 다리 부러워가지고 아버지가 저 매달고 병원까지 데려갔잖아요. 기억납니까? 맞아요. 뭘 거꾸로 매달아요, 새끼들아. 등에 매달려, 사람들이. 뭐, 툼스톤이야, 툼스톤은. 뭐, 매드맥스예요. 아버지 김치 환장하잖아요. 김치 맛있어요. 불고기 좋아요? 불고기도 좋아요. 갈비탕.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맨날 갈비탕만 먹어. 순댓국. 아버지 겉절이 좋아요, 겉절이. 오케이. 나는 겉절이만 있으면 겉절이 인정. 밥만 먹어요. 네, 솔직히 겉절이 인정입니다. 겉절이가 참이지. 겉절이 해봐요, 겉절이. 겉절이? 겉절이 말고 겉절이. 겉절이. 이거 보세요. 정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겉절이야, 겉절이는. 겉절이 아니요. 아버지 기억나세요? 저 수진이 분유를 맨날 훔쳐 먹었어요. 맞아 맞아. 수진이가 그때부터 성격이 안 좋아졌던 걸까요? 아, 네. 바나나 우유 뺏겨 먹고 또 초코 우유 뺏겨 먹고 커피 우유. 제가 그렇게 다 뺏어 먹은 만큼 동생에게 나쁜 음식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바나나 우유 나쁘잖아요. 그만큼은 엄마가 많이 사줬죠. 이제 슬슬 다 먹었으니까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식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시고 들어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